듣고 있습니다. 정윤희 씨가 검찰에서 들어갈 때 대질 나 해도 좋다. 대질해 달라. 이런 얘기를 검찰 진술 과정에서 했다는데, 박지만 씨는 그거에 대해서 아, 내가 왜 대질해야 되느냐.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. 자, 송강호 변호사. 자, 지금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의 이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요. 그래서 지금 어저께부터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이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박지만 회장이 출석해서 조사하거나 대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분위기거든요. 나는 그 결정적인 기류가 세계일보 조한무계 기자의 진술일 듯해요. 오늘 세계일보가 아침에 단독 보도하셨는데 2014년 5월 12일 날 A4용지 100페이지짜리를 대개 그 내용이 박지만 회장의 이 비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한 청와대에 그야말로 국기문란을 흔들 만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박지만 회장한테 줬던 겁니다. 그랬더니 박 회장의 답변이 본인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유출됐느냐.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 통해서 비서실장 통해서 이렇게 전달됐다는 거거든요. 그것이 아마 검찰에 진술됐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그 국기 기강 문란 행위가 5월 12일 날 전후로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.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까지 그 점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검찰도 그렇고, 그다음 정윤희 씨도 그렇고, 5월 12일 날 세계일보가 건넸던 A4용지 100페이지의 유출 경위와 그 내용, 또 이것이 정윤희 씨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새롭게 쟁점이 부각된 형국이죠. 그러면서는 좀 검찰이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조사에 불가피성이 있는 듯합니다. 아예. 박지만 변호사님은 뭐 한참 지난 얘기를 해요. 지금 사건이 얼마나 진행됐는데,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지금 조사 결과로는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는 거짓 문서다. 말 그대로 찌라시 문서다라는 거를 저거했고,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문건을 만든 게 누구냐. 청와대에서도 이미 감찰 결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? 조응철 씨를 중심으로 한 7인의 자작극이다 쪽으로 지금 현재 그런 의심이 짙다. 예? 검찰이 소상히 좀 하나하나 빠짐없이 좀 해달라. 이런 주문 아닙니까? 지금 현재 구도는요, 박주만 씨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용당한 거예요. 지금 조응천을 중심으로 한이 7인회, 국가를 문란코자 하는 이 7인회하고 청와대하고 붙은 겁니다. 예? 중간에 낀 박주만 씨는 이용당한 거고, 무슨 오토바이 타고 조응천 씨가 이걸 자작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쪽이에요. 사건이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, 그러니까 지금. 지금 소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유출됐다고 하는 이 문건의 종류가 적어도 세 가지, 네 가지가 되는 듯해요.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윤이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가 발표했던 그 서류고, 그다음에 박지만 회장이 관련됐던 A4용지 100페이지는 또 다른 서류예요. 그러니까 그 네, 그래서. 문건도 조응천을 중심으로 한 7인 애들이 자작극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 감찰 결과 아닙니까? 그러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문건까지는 아직 아니에요? 정확히 내용이 아직은 나오지 아니, 그 않았죠. 정윤회 씨 이것만 저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 텔레비에 잘 봤어요. 검찰 들어가고 나오는 거. 이분이 저 얼굴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. 아무런 뭐 주눅도 무섭도 없고, 오히려 조응천 씨 같은 경우는 쇼를 하는 것 같아. 갈때 기자들한테 막 웃으면서 손은 들고 말이야.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서는 무비권 행사했다면서요? 예?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도 제가 내용 다시 보면은. 정리하면, 조금만 정리해 드리면, 결국 이 쟁점의 포인트는 그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용 문서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5월달, 4월달 그 뒤에 나왔다는 게이 문제거든요. 지금 대통령께서 문제 삼는 이유도 청와대에서 생산해낸 그 문서들이 어떻게 함부로 사인한테 유출됐냐.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? 그래서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하셨어요. 그러면 어저께 세계일보의 그 진술은 또 다른 국기 문란 행위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청와대나 제대로 비서실장이나 대처를 기사실 안 등에 하고. 예, 그 부분이 새로운 또 쟁점이 됐단 얘기예요. 그래서 지금 세계일보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,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만은 이런 사안을 말이죠. 이제 시체말로 말이죠. 우리 기자들끼리 할 때는 일본 말입니다만, 정보, 못지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누가 줄 수도 있고 위에서 토스할 수도 있고 여러 경로가 있는데, 이거 검찰도 마찬가지처럼 기자들도요, 이거 팩트를 체크합니다. 그래서 세계일보 정도 됐으면은, 그래도 중앙일간지니까 팩트는 체크했지 않겠느냐. 다들 기자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, 제가 볼 때는
현재 보도 나온 거 하나도 체크를 안 하고 네. 들고 있다 했다 이겁니다. 지금 또 하나의 언론사가 있다는데 동아는 아닌 것 같고 아주 유수 언론사도 들고 있다가 팔로우 해가지고 계속 터뜨린다 이거예요. 근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뭡니까? 팩트 체크도 안 하고. 아, 그, 저, 만약 이게 말이죠. 저, 검찰 조사 결과 팩트도 체크 안 하고 조응천 씨 이쪽에 이 문건 가지고서 정권을 흔들 목적으로 했다. 이런 문 닫아야 됩니다. 제가 볼 때는. 알겠습니다.